실장님. 실장님. 아, 일어나세요. 어. 여기 문 닫는다고요. 싫어. 안 가, 안 가. 나 여기서 좀 더 놀 거야. 내 문현이 완전 슬프단 말이다. 나도 힘들단 말이야. 빨리 가자, 마야. 귀여운 척하고 있어. 귀여운 줄 알면요.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좀 가자고요. 예? 알았어, 그냥 가자. 달려! 인차 가자! 아니, 몇 시간이라고 자고 출근해야죠. 벌써 4시가 넘었다고요. 왜 이러세요? 죽이려면 유진 선생님을 죽여야지. 왜 날... 그러니까 2차 가자. 2차 가자! 2차 가자! 아이고, 어디서... 차라리 절 죽이세요 그냥. 남자 그거 쫓고 가가지고 생세울래고 그냥. 아니 오봉구 허리 끊어지려고 그래요. 아 어디 장가 가겠어? 아니 난 확 그냥 산재 청구해버릴까 보다. 씨. 남자가 뭐 그렇게 부실하냐? 제가 부실한 게 아니라 실장님이 튼실하신 거죠. 내가 뭐? 통통하니 다들 귀엽다 그러는데? 누가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오빠, 하늘이. 아니 뭐 지금도 안 이쁜 건 아닌데. 아 그래도 그 운동 좀 하세요. 건강은 챙기셔야죠. 너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지. 같이 운동하자고? 아 실장님 내 타입 아니라니까요. 얼른 이차나 가자. 소주 마시러 가자. 우동도 먹고. 실장님! 아 실장님! 아 정신 차리세요 실장님! 아 미치겠네 진짜! 뭘 봐! 교육상 안 좋아! 빨리 가! 빨리 학교 가! 저 집들이... 아빠 실장님 일어나서 좀... 벌써 일어났어요. 예. 여기 니네 집이지? 어? 아이씨,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너 죽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귀엽고 우동 먹겠대서 포차 가서 우동 먹고 옷에 토 다 하고 어? 그러고는 집에 못 간다고 아주 그냥 난리 쳐갖고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그럼 내 옷은? 아, 손빨래 하라며요. 아, 베란다에 널어놨어요. 아, 내 옷 누가 벗겼냐고! 네가 그랬냐? 아이고, 걱정 마요. 고무장갑 끼고 고개 돌리고 벗겼으니까. 어?
그 우동 국물에 고춧가루 범벅된 옷, 아, 그 누가 벗기고 싶기나 해요, 그거. 아유. 너? 오봉구 과장, 너 심할 썼어!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심할 썼어요? 심할 수 쓰라면 쓰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단란주점에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1분 단위로 써. 아, 그게 심할 써예요? 어? 진술 써지? 아, 몰라, 난 몰라. 아.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모른다고요. 아, 심할 써든 진술 써든 난 지금 못 써요, 예? 아, 그 나 좀 이게 또 좀 잘 거니까 언능 집에 가요, 예? 언능, 언능. 빨리 안 일어나. 어? 어? 빨리 안 일어나. 야, 빨리 일어나니까. 아, 어? 귀찮아, 진짜. 아, 일어나줘. 어? 미치겠네, 진짜. 아, 씨. 좀 뭐야? 분위기 집의 사진은 왜 여기다 두는 건데? 어머니, 뭐라도 좀 드셔야죠. 누룽지 끓일게요. 너는 신우가 안 들어왔다는데 걱정도 안 되니? 작은 아가씨가 애도 아니고 별일이야 있겠어요. 그러다 별일 있으면? 왜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 작은 아가씨 안 들어온 게 저 때문도 아닌데요. 아유, 간드자 간더. 저 가서 냉수 한 컵 가져가. 네, 사모님.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무자식 상풀자라더니 내가 정말 미친다. 너희 부부 현이 대체 날 얼마나 기함시키려고 그래? 내 옷은? 아, 저기요. 오! 허? 다 다렸어? 안 구겨졌네? 아, 탁탁 털어서 드라이기로 다 말렸어요. 살림 잘하는데? 아, 자취생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정도는 기본 옵션이죠. 아, 속 쓰려. 심할서 다 썼으면은 회장할 거나 좀 주지? 아, 북엇국까지 끓여 바쳐요? 아니, 난 북엇국 싫어해. 짜장라면 있으면 하나 끓여봐. 난 그걸로 해장하거든. 아이고, 취향 정말 독특하셔요. 네? 있어 없어? 아, 짜장라면은 없고 그냥 라면이 있어요. 그럼 그거라도 끓여봐. 아, 내가 정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내가 상전 시중 들다 그냥 별걸 다 하네, 정말. 아, 저기 난 면발 풀어지면은 딱 질색이거든? 꼬들꼬들하게 끓여봐. 계란 하나 넣고. 어이구.